네, 안녕하세요. 당신을 위한 수면 코치 브레이너 제이입니다. 네, 최근에 이렇게 그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었어요. 사실 이게 이분만 이렇게 쓰신 게 아니라 최근 들어서 특히나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문의를 주셨던 내용인데요. 이게 바로 뭐냐? 호흡에 대한 건데, 네, 우리의 의식은,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죠. 뭔가 이렇게 집중을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욕심을 같이 껴 넣게 돼요. 이게 일종의 이제 인텐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의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소위 말 그대로 텐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. 긴장, 경직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. 왜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가 욕심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이루고 또는 이제 얻고 취하기 위한 그 몸의 이제 긴장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당연히 호흡에 특히나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인텐션이 들어갔다고 해봐요. 그러면 이 호흡과 관련된 이런 근육들이 긴장이 되겠죠. 그러면 당연히 호흡이 부자연스러워지고 불편해지는 겁니다. 여러분도 이런 경험도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. 호흡뿐만 아니라 당장 여러분들 이렇게 두 발로 이렇게 왼발 오른발 번갈아 가면서 걷는 것도요. 만약에 내가 이 걷는다는 그 느낌 자체가 아니라 이 걷는 행위 자체에다가 의식적으로 집중을 하는 순간 되게 어색해져요. 내가 이 왼발 다음에 이렇게 오른발을 걷는다라고 하는 게 갑자기 낯설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뭐 호흡에 집중한다 했을 때 호흡이 불편해진다, 부자연스러워진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. 그거에 대해서 왜 나만 이런가, 내가 뭔가를 잘 또 못하고 있는가? 이래서 더 또 뭔가 애써서 어떻게 뭐 해보려고 노력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있으실 텐데 사실 그러면은 그냥 또 악순환이에요. 계속 끊임없이 뭔가 의식적으로 집중을 해서 뭔가 바꾸려고 하고 뭔가 더 추가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더욱더 뭔가 부자연스러움만 쌓이게 되고 명상은커녕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뭔가 아예 그냥 시도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, 특히나 호흡, 명상 이런 호흡 기법들을 이제 그 이용을 하실 때 바라보는 거,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, 그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이랬을 때 이 말이 참 쉽죠. 뭐 그래, 내버려 둔다, 뭐 관찰한다, 바라본다, 이게 뭐 다 됐으면 이미 뭐 다 끝났겠죠. 하지만 그게 쉽지 않으니까 이거를 조금 이제 행동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더 이걸 도와주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뭐냐, 이 텐션을 낮춰주는 게 다시 거꾸로 이런 의도들을 빼주고 다시 자연스러운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. 이 텐션이라는 게 바로 긴장이죠. 몸에 힘을 의도적으로 빼주는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몸에 힘을 뺀다라고 했을 때 사실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충분히 몸에 힘이 안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. 실제로 몸의 긴장도가 되게 많이 이렇게 그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또 특히나 더 그렇고요. 스트레스 지수가 되게 높으면은 내가 인지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 몸에 힘이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? 바로 이 내쉬는 숨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. 몸에 힘은 계속 빼주면서 내쉬는 그 호흡, 숨이 나가는 거에만 집중을 하시고 여기서 조금 더 가능하다면 이제 약간의 이제 인텐션을 이제 집어 넣어주는 게 바로 숨이 들어오고 이렇게 나갈 때 그때 조금만 더 의도적으로 내쉬는 숨을 길게 내보내보는 거죠. 자, 사실 이 부분도 그 또 애가 이렇게 애를 쓸 수도 있어요. 또 뭐 숨을 뭐 조금 참는다던가 몸에 오히려 또 긴장을 막 만들어 갖고서 숨이 한 번에 또 다 팍 풀어지지 않게 막 이렇게 폐나 이런 데를 그 힘을 주게 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이것도 최대한으로 몸에 일단 힘을 계속 빼는 거를 스스로 관찰을 하시면서 숨을 내쉬는 숨에 집중을 해주시고 가능하다면 조금 더 이제 길게 천천히 이제 내뱉어 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거를 어떻게 내가 막 하겠다, 조종하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를 일단은 빼주시는 게 가장 기본 전제 조건이고요. 그냥 편안한 상태로 또 고요하고 차분한 그런 마음의 상태로 숨이 나가는 것을 그냥 관찰한다. 아무래도 제 채널에 이렇게 그 명상 가이드들을 이렇게 올리지만 그런 것들이 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수준에 다 딱딱 맞춰서 이렇게 될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게 이 멘트의 부분에 있어서 저도 참 항상 그 고민이 많이 됩니다. 이게 이런 표현을 쓸까 또는 말까. 이거보단 사실 저런 표현이 조금 더 초보자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고 또 깊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한테는
사실 그런 표현보다는 또 이런 표현이 더 직접적으로 탁탁 이렇게 느낌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좀 어떤 어려움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건데, 어찌됐건 그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명상 가이드, 숙면 가이드를 그리고 또 이런 호흡 기법들을 한번 활용을 하시면서 나의 숙면을 이제 개선을, 나의 수면 퀄리티를 개선을 하고 또 나의 평상시에 또 생활 속에서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니까요. 네, 제가 개인에게 맞춤화되고 좀 세분화된 그런 코칭, 1대1 코칭은 유료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, 이렇게 좀 일반적이고 또 제 채널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요. 댓글로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그 중에서 또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들을 뽑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럼 매일매일 숙면 여행 잘 떠나보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